시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또 벌써 이제 한 해가 지나가고 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그런 시간을 맞았습니다. 사실 예전에 제가 이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 농담 삼아 하던 그런 그 말이 있었는데요.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 인생 그 별거 아닙니다. 저 이제 이 송구영신 예배 이제 열몇 번만 더 드리면은 이제 은퇴하게 됩니다. 사실 그거 그냥 뭐 그렇게 뭐 깊은 생각을 갖고 한 게 아니고요. 이제 그렇게 하니까 다 자꾸 웃기 때문에 웃기려고 한 말이에요. 깊은 마음으로 그래 한 건 아닌데, 아, 요즘 제가 문득 이제 이 송구 영신 예배를 준비하다가 생각해 보니까 이게 더 이상 농담을 할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이제 진짜 이제 뭐 몇 번 더 하면은 제가 진짜 은퇴할 때가 이렇게 점점 다가오는 겁니다. 참 그 생각을 하니까 그 묘한 마음이 드는 것을 느꼈는데요. 그 창세기 47장 9절을 읽는 제 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그 야곱의 이 고백 아시지 않습니까?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그 다음 보니까요.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아, 저는 여기 나오는 내 나그네 길의 세월 또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게 예전에 읽을 때보다는 훨씬 더 실감 있게 읽혀지는 것. 또 그런가 하면은 시편 90편 10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 뿐이요 그 다음에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 이런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은 인생은 참 두 가지 그 어쩔 수 없는 한계라 그럴까요? 그 슬픔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그 중에 그게 하나가 뭐냐 하니까 세월이 너무 빨리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 애들에게 종종 들려주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한번 인생이 이 땅에서 한번 멋지게 살아보고 싶은데 그러기에는 결핍된 게 너무 많다. 그 머리도 모자라고 뭐 돈도 모자라고 뭐 여러 가지 결핍된 게 많은데 인생이 가지는 이 가슴 아픈 결핍 중에 가장 결핍이 뭔지 아니? 그게 시간이다. 너 시간 이렇게 많지 않다. 그 10대 애들한테 뭐 이런 얘기 암만 해봐야 전혀 와닿지 않습니다. 근데 많고 많은 게 시간인데 뭐 시간이 없기는 뭐. 그러나 요즘 저는 이게 절실히 느껴집니다. 제가 뭔가 한번 하나님 앞에 좀 쓰임 받고 싶은데 결핍된 게 너무 많은데요. 그 중에 시간이에요, 시간. 이 시간이 얼마 안 남았더라고요. 그런가 하면은 참 인생에 가슴 아픈 또 다른 연약함이 뭐냐 하니까요. 그렇게 빨리 지나가 버린 세월 앞에서 지난 세월을 이렇게 되돌아보니까 참 힘들고 마음 아프고 눈물 나고 이 시편 90편 10절에서 말하는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참 이런 가슴 아픈 일들이 너무 많은 게 내 인생이더라. 이 두 가지가 참 우리 인생의 연약함이고 굴레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송구 영신 예배 설교 본문으로 시편 83편 말씀을 고른 것도 그 이런 맥락에서 좀 우리 인생과 오늘 본문의 배경에 그 공통점이 좀 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니까요,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순례길을 떠나는 그 백성들의 그 순례를 배경으로 쓴 그런 시라는 겁니다. 그 알려진 바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순례길의 여정이 매우 힘들고 험난한 그런 길이라는 겁니다. 우선 그 목적지인 예루살렘은 해발 750m에서 800m가 되는 산악지형이다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그야말로 산 꼭대기에 자리 잡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성전을 향한 그 순례의 여정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게다가 그 순례 도중에 강도가 나타나고 또 언제 사나운 짐승이 나타날지 모르는 불안하고 두려운 그게 이 순례길의 여정이 있다는 게 보니까 순례길은 거의 혼자 가는 일은 거의 없고요. 그룹을 지어서 간다는 게 그만큼 위험하고 불안한 길이 인생의 순례길이라는 겁니다. 이게
시편 90편 10절에서 말하는 인생의 연약한 모습,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거랑 좀 공통점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본문을 이렇게 묵상을 하다가 보니까 참 그 순례길이 한치 앞을 알 수가 없고 위험하고 가파르고 그런 것처럼 지난 한 해 우리가 걸어갔던 인생길도 보면은 가슴을 쓸어내리는 놀라운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교회적으로도 억장이 무너지는 이런 일들이 그냥 툭툭 기사로 튀어나오니까 참 마음이 우울하고 슬펐던 지난 여름을 생각하면은요, 너무너무 마음이 괴로웠던 게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가정적으로는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자녀들이 자라면 자랄수록 놀랄 일들이 너무 많아지는 것 같아요. 뭐 국가적으로는 뭐 지금도 진행 중 아닙니까?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이런 국가적인 위기를 만나가지고 이게 뭐 내년에는 또 이 나라가 뭐 어떻게 되는 건지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현실을 보니까 이게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순례길하고 좀 비슷하더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맞이하게 될 2017년도, 이제 곧 2017년도를 우리가 맞이하게 될 텐데 어떤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또 무엇을 기억하며 2017년도를 맞이해야 되는가 이걸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두 가지로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첫째로요, 2017년도를 우리가 맞으면서 기억해야 될 게 뭐냐, 출발, 그 출발부터가 주님 주시는 힘으로 출발하는 그런 새해가 되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 2017년이라는 낯선 순례길 그 출발 선상에 지금 저희가 서 있는데요,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이 2017년 첫 관문, 첫 출발부터 하나님 주시는 은혜,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출발하는 그런 새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5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 이렇게 번역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고 마음이 이미 시온의 순례길에 오른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 주님이 주신 힘을 얻은 다음에야 이 시온의 순례길,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순례의 길을 행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니까요. 우리 모두가 다 2017년도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힘, 이 은혜, 이것이 있어야 멋진 2017년도 출발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두 주 전인데요, 제 딸아이가 이제 그날 오부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부 예배를 마치고 같이 이제 집으로 이제 갔습니다. 그리고는 오랜만에 이제 식탁에 앉아가지고 저녁 준비도 하고 그러면서 두런두런 대화를 나누었는데, 아, 이 우리 또 따님이 그날 또 은혜를 좀 받으셨어요. 그래가지고 기분이 좋고 막 아주 얼굴이 그렇게 환하게 그 밝은 표정으로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날 저에 대해서 뭐 이 과분한 이 과찬을 계속 그분이 주시면서 하는 질문이 뭐냐 하니까, 아빠는 어떻게 목회를 그렇게 잘하세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질문이 이런 질문이에요. 아빠는 그 목회 성공의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자기 딸이 그래도 그 자기 아빠 목회 완전히 그 뭐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생각해 주니까 그 참 고마운 일 아닙니까? 기분이 좀 좋았습니다. 그래서 흐뭇하게 제가 그 질문을 받았는데, 우리 집은 대부분의 집들이 다 그렇겠지만 참 대화가 좀 이상해요. 애들이 아빠한테 질문하면 엄마가 대답을 해요, 이상하게. 그날도 지금 분명히 그 딸아이가 식당에서 마주보고 자기 엄마는 저 저녁 준비한다고 등 돌리고 있었는데 나한테 질문했는데, 이 애가 아빠는 그 목회 성공의 비결이 뭐예요? 그랬더니 그 준비하던 집사람이 획 돌아보면서 은혜지 뭐. 자기가 다 대답을 해주는데 그 틀린 대답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가만히 있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했으니까요. 은혜지 뭐, 그렇게 대답하니까 이제 우리 딸 생각에 너무 뻔한 대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그런 뻔한 대답 말고요, 진짜 그 비결이 뭐예요? 그렇게 묻는데요, 그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냥 얼버무렸습니다. 그냥 밥 먹자 그러면서 그냥 넘어갔어요 그날.
그 다음 날부터 이제 제가 새벽에 일어나 묵상을 하면 자꾸 우리 딸아이의 그 질문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 아빠는 그 목회 성공의 비결이 뭐예요? 그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4일을 생각을 했는데 답이 안 나오고. 그래서 목요일 날, 그날 주일 저녁에 그런 일이 있었고요. 목요일 날 제가 이제 그 딸아이 어디 그 태워다 줄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차를 타고 가면서 제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 지난 주일 저녁에 4일 전에 아빠한테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았니? 아빠 목회 성공 비결이 뭐냐고. 그래서 엄마가 뭐 은혜지 뭐 그랬더니 그런 뻔한 질문 말고. 그래서 내가 4일 동안 생각했거든. 그 은혜 이런 거 빼고 그 성공의 비결이 뭘까? 만약에 성공했다면. 근데 있잖아, 아직도 내가 답을 못 찾고 있다. 내가 차 안에서 해준 이야기가 그 엄마가 말씀하신 은혜지 뭐 이거 말고는 답이 안 나온다. 내 차를 타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 지가 물어놓고 4일 지나고 이야기하니까 벌써 관심사가 다 끝나가지고 뭐 그런 얘기하는데 뭐 이렇게 뭐 집중을 안 해가지고요. 뭐 그냥 뭐 대화가 연결도 안 되고 끝났습니다만, 제가 혼자서 그날 너무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4일을 생각해도요, 하나님의 은혜지 뭐 이거 말고는 답이 나오지 않는, 이게 내 인생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해 보니까요, 분당 우리 교회는요 출발부터 은혜, 출발부터. 저는 어른 목회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중등부 고등부만 하다가 갑자기 어른 목회를 하려니 뭐 설교는 또 얼마나 어설프겠고요. 그때 제가 42살인데 외모는 35. 굉장히 동안이라는 소리 많이 들었거든요. 그 한 번은 제가 이 사무실 뒤에 있을 텐데 그 담임 목사님을 찾는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나갔더니 그분이 저보고 하는 말이, 그 담임 목사님 어디 가셨습니까? 그렇게 물을 정도로 어설펐던 게 저예요. 뭐 설교도 어설프고 뭐 하여튼 뭐 다 어설펐습니다. 게다가 이 학교 강당을 뭐 빌려 쓰는데 그 초기에는요 입가판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여기에 교회가 있다는 사실을 알릴 길이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구비된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어설픈 42살짜리 초보 목사가 교회를 개척하고 학교 강당을 빌려서 여기가 지금 교회라는 걸 알릴 뭐 이게 뭐 그 아무런 그런 상황이 안 돼 있고, 설교는 그냥 한때 분당에서 소문이 나기를요, 저 교회는 제가 청소년 사역했다는 말이 이제 또 돌아가지고 저 교회는 어른들이 가는 데가 아니고 애들 보내는 데다, 그래서 온 동네 문제 아들 다 보내고 자기는 딴 교회 가고 그랬던 게 분당 우리 교회예요. 생각해 보니까요, 분당 우리 교회는 이 어슬픈 저를 하나님이 긍휼히 보시고 또 우리 교회를 긍휼히 보시고 교회의 첫 출발부터, 첫 시작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말로도 알 수 없이 부어졌던 게 그게 분당 우리 교회더라고요. 제가 운전해 가면서 은혜 말고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는 그 말을 내 딸에게 하면서 너무 마음이 감사한 거예요. 송구영신예배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의 소원이랄까요? 마음에 그 기대가 일어나느냐 하면, 하나님, 분당 우리 교회가 출발부터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이렇게 시작됐던 것처럼 오늘 송구영신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2017년도가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는 그런 새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 1년 지나고 2017년을 돌아보면서 은혜 말고는 참 지나온 내 삶의 이 형통이라 그러나 이 평탄을 달리 설명할 길이 없는 그런 여정길을 첫 출발부터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시편 18편 1절에 이 고백이 참 마음의 진심의 고백이 되더라고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처음에는 철이 없어가지고요. 뭐 난 내 주먹을 믿지. 뭐 하나님이 어딨어.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이만큼 그래도 돈도 벌고 뭐 장가도 가고 그런 거지. 그렇게 시작했던 성도라 할지라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인생에 부어지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합니다. 왜 그렇게 사랑하게 됐나? 주님이 내 힘이 되셨기 때문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제 2017년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우리 모두가 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또 새해에 대한 기대감을 이렇게 선포하기 원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 큰 소리를 한번 선포해 주시겠습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올 한 해 아팠던 거, 상처받았던 거, 우울했던 거, 실패했던 기억, 이 모든 것들 오늘 송구 영신 예배 드리고 내일 아침 신년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 이 모든 아팠던 지난 상처받았던 지난 2016년의 모든 일들은 주님의 십자가 앞에 눈 녹듯 다 녹아내리고 새해 첫날부터 하나님 주시는 힘, 하나님 주시는 은혜, 이렇게 멋지게 2017년이 출발되고 시작되는 저와 여러분의 또 여러분 가정의 은혜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 이렇게 그 출발도 멋지게 출발해야 되지만 그 과정에 있어서도 시시때때로 주님 주시는 힘을 공급받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본문에서 그 주목하는 그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니까 자 먼저 5절을 한번 보십시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미 순례길부터 힘을 얻은 거예요. 그 힘을 가지고 순례길을 시작한 겁니다. 그랬는데 여러분 그 7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미 출발할 때부터 힘을 얻었지만 7절에 보니까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이제 그들이 목적지로 하는 그 예루살렘 성전에 이를 때까지 시시때때로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저는 2017년도가 출발서부터 은혜로 출발할 뿐만 아니라 2017년 내내 우리 이 여정길 가운데 이 7절 말씀,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이 은혜를 누리는 새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들이 어떤 은혜를 누렸길래 이렇게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갔다고 말하느냐, 6절에 그게 나와 있더라고요. 6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런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여기 나오는 눈물 골짜기라는 표현이 뭘 의미하겠습니까? 눈물 없이는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그 힘든 여정길을 이렇게 문학적으로 표현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보니까 눈물 없이는 지나갈 수 없는 참 가슴 아프고 슬픈 또 힘든 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 그곳에 뭐가 있다고요? 샘이 있는 게 샘. 그 눈물 골짜기로 표현될 만큼 어려운 그 여정길, 광야길 가운데 샘이 있다는 건 뭐겠습니까? 갈증을 느끼는데 그 갈증을 해결하는 그 샘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가만히 보니까 샘이 그냥 단수가 아니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많은 샘이에요. 많은 샘. 한 번으로 은혜 받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첫 출발할 때 은혜 주시고 그게 다가 아닙니다. 여정길 가운데 순간순간 찾아오는 눈물 골짜기, 이 많은 샘이라는 것이 또 상대적으로 뭘 의미할까요? 눈물 골짜기도 그만큼 많다는 거 아닙니까? 고비고비마다 어려운 일이 찾아올 때마다 너무너무 힘들고 인생의 갈증을 느낄 때마다 주님이 예비해 두신 그 고비고비마다 그 이 인생의 목마름, 해갈의 기쁨을 주시는 많은 샘을 누리는 2017년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조금 전에 분당 우리 교회가 개척되고 출발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출발된 교회라고 말씀드렸지만 은혜는 거기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14년 여러분 뭐 그냥 여기까지 온 것 같지만요, 커튼 뒤에서는 억장이 무너지고 잠이 오지 않고 한숨밖에는 나오지 않는 고비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여러분 그 서른 몇 명 창립 멤버로 시작한 교회가 갑자기 이렇게 커지면서 막 온 교단 전시장 아닙니까? 저희 교회는 뭐 한국의 교단이라는 교단은 다 모였습니다. 장로교, 성결교, 감리교, 성공회, 천주교, 불교, 무교 막 다 모인 게 분당 우리 교회. 뭐 개척 초기에 저보고 뭐 신부님 이렇게 부르는 사람도 뭐 있었고요. 막 교리 때문에 뭐 시비 거는 일도 많았고 막 머리가 막 복잡하고 터질 것 같았는데요. 순탄하게만 온 거 아닙니다. 그러나 눈물골짜기를 지나가는, 어떨 땐 잠이 오지 않고 어떨 땐 자다가 잠이 벌떡벌떡 깨지는 그런 가슴 아픈 일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그 아름답고 맑은 샘물, 그 아름다운 샘물로 해갈하면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2학기에도 이런저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내 팔자에도 없는 불면증이 오기도 하고 목회에 자신감은 잃어버리기도 하고 이런저런 어려움이 많았지만 거뜬히 회복하고 자고 나면 또 힘이 나고 자고 나면 또 치유가 되고, 지금 오늘 송구 영신예배 드리고 이제 잠깐 집에 가서 또 설교 준비했다가 내일 7시부터 이제 5번 예배를 제가 드리지만 막 너무 힘이 나는 거예요. 막 이제 뭐 2016년도 힘들고 어려웠던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은 오늘 이제 이 예배를 드리며 기도하면 이제 다 주님께 맡기고 이제 내일부터 저는 또 새롭게 기쁘게 하나도 안 지친 것처럼 처음 개척하는 것처럼 그렇게 달려갈 힘을 하나님이 저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본문에 나오는 이 7절에 나오는 인생의 6절에 나오는 그들이 눈물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 구절을 제가 이렇게 묵상하는데 이 찬양이 자꾸 떠오르는 겁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이 가사 그대로가 인생 아닙니까? 인생이란 게 숨쉬는 순간마다 어려운 일이 오더라고요. 이 문제 해결이 되면 이제 숨 좀 돌릴까 하면 또 저 문제가 찾아오고, 여기 그 신혼부부 뭐 아 이게 결혼해보니까 막 양상 복잡하다 힘들어 죽겠다는 분 계시잖아요. 아이고 참 애 한번 낳아보세요. 이제 그걸 뭐 복잡하다고 이야기합니까? 애가 뭐 아장아장거리니까 그냥 뭐 그 젊은 엄마들이 뭐 그 뱃속에 넣어놓고 있을 때가 좋았다 힘들어 죽겠다 그러는데 사춘기 한번 돼보세요. 사춘기. 아이고, 이 인생 자체가 이 찬양 그대로예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근데 어떻게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까? 그 다음 가사를 보세요.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인생이요, 어려운 일이 없어서 슬픔 없고 두려움 없는 거 아니에요.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움이 찾아오지만 그때마다 주님 주시는 은혜,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이 몸을 맡길 때 주님이 어떤 은혜를 주셔서 어떤 맑고 아름다운 샘물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눈물이 그두어지고 아픔이 가시고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그래서 그 다음 가사를 보니까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이제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움이 오고 있는 그 상황에서도 우리가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다면요,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여러분 그 기쁨과 평화와 안식만이 내게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위기 때마다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를 맛보고 나니까 이 가사 그대로예요. 어떨 땐 아픔이 오고 어떨 때는 수고로 참 지쳐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내게 좋은 것이 되는 건 항상 갈증을 느끼는 이 인생의 목마름에 샘물을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2017년도에 그저 만사형통하고 어려운 일 하나도 없고 그 기대하지 마세요. 인생은 그런 거 아닙니다. 2017년 문 열자마자 어려운 일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어려운 일이 없어서 형통한 2017년이 아니라 그런 어려운 고비고비마다 인생의 갈증을 느낄 때마다 하나님이 어떤 은혜로 그 많은 샘을 준비해 주셨는가, 이거를 매일매일 맛보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들어오실 때 나누어 드린 이 성경 구절이 암송 구절입니다. 이제 첫 해에 우리가 외울 암송 구절 다 꺼내보십시오. 시편 94편 18절 19절이에요. 이 선포하듯이 우리가 또 말씀을 묵상하듯이 한번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는데요. 화면으로도 나오네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제가 이 구절을 설명한 어떤 책에 보니까요, 여기 나오는 여호와께서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할 때 이게 비명이래요. 으아! 내가 미끄러지고 있다고. 아니, 송구 영신예배 세 번 드리다 두 번만 드리니까 막 펄펄 날아갈 것 같아요. 여러분 인생의 고비고비 이 비명을 지르던 순간이 한두 번입니까? 이 큰일 났습니다. 우리 가정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비명을 지르며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할 때에 이 고비가 많았는데 어떻게 우리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까? 그 다음 구절을 보니까요,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이 암송 구절을 책갈피에 넣어두시고 읽고 묵상하고 또 이거를 한번 가만히 그 생각하는 그런 도구로 이 구절을 쓰시면 좋겠는데요. 근데 제가 이 암송 구절인 시편 94편 18절 19절 바로 그 앞에 보니까요,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라. 무슨 뜻인지 뭐 익히 아는 거 아닙니까? 내 인생이 미끄러지게 되었다고, 우리 가정이 미끄러지게 되었다고 비명을 지르며 잠을 이루지 못하는 불면의 시간을 보내면서 여기까지 왔지만 그 고비고비마다 17절 말씀 그대로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은 벌써 뭐 끝장난 인생이라는 그 얘기 아닙니까? 2017년도에 비명 지르는 일 많을 겁니다. 비명을 지르며 절규할 때마다 그때그때마다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이 과거에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2017년 새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결론을 맺으면서요,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어떤 은혜입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올 한 해 내내 히브리서 4장 16절 이 말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또 저와 여러분의 가정, 또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 풍성히 부어지는 복된 2017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이 찬양 같이 한번 불러보실까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이 가사가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와 여러분 가정에 그대로 구현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모하며 이렇게 찬양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지치고 피곤한 우리 인생길에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주님 내 곁에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자비로 날 감싸 주시네, 날 감싸 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주님 앞에 여러분 이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힘 주시고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우리에게 이 소원이 있습니다. 내 마음 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말씀 속에 위로를, 하나님 새해에는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약속 새겨봅니다. 모든 예배가 다 그렇지만 특히 송구영신 예배는요, 나 혼자 받아 누리면 안 되는 시간이에요. 이 축복을 흘려보내 주셔야 돼요. 가족이 같이 오셨으면 말할 것도 없고요, 옆에 우리 어린 자녀들 청년들이 있으면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 3절 한 번 더 이 찬양은, 하나님 먼저 저에게 이 은혜를 주셨으니 우리 아들에게, 우리 딸에게, 우리 남편에게, 우리 아내에게, 함께 예배하는 옆에 믿음의 지체들에게 이 은혜가 흘러가게 해 주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3번 한번, 3절 한번 더 찬양할 텐데, 인생의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약속을 생각해보네, 내 마음 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하나님 이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흘러가기 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찬양합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마음 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이렇게 선포합니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약속 새겨봅니다. 저희 교회는 매 송구영신 예배 때마다
이렇게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 인생의 터널을 거쳐오신 분들을 축복해 드리는데요, 뭐 모든 분들을 다 단으로 모셔서 그렇게 축복하고 싶지만 여건이 안 되니까 그 중에 이제 한 가정을 선정해서 이제 단으로 모셔서 우리가 축복하고 기도하면서 또 모든 성도님들의 그 수고와 애씀이 함께 주님 앞에 위로를 받도록 그렇게 이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 송구 여신제비 이 시간에는요, 16교구의 홍은정 성도님 가정을 이제 단으로 초청하려고 하는데요. 홍은정 성도님은 올 봄에 모야모야병 사기 진단을 받고 약물 치료를 받았습니다. 뭐 더 악화되지 않고 이렇게 잘 진행이 되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이 악화가 돼가지고 이 좌뇌, 우뇌 모두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수술 후에 이 뇌에 피가 들어오면은 뇌가 다쳐버리는 경우가 있는 그런 위험한 수술이라 그러는데요. 수술 당일 그 혈관을 연결하는 수술을 다섯 번 실패했대요. 혈관을 연결하는 수술 다섯 번 실패하고 여섯 번째 성공하는, 그래서 14시간 수술을 하고요. 지금까지 5개월 동안 입원하고 병원에서 지금 수술과 재활치료를 그렇게 받았는데 이제 퇴원하고 이제 통원 치료를 받게 되는 그런 이제 과정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14시간의 그 사투를 벌이는 시간 다섯 번 실패하고 여섯 번째 성공하도록 그렇게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하나님 더 치료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힘을 모아서 그렇게 기도하기 원하고요. 동시에 지난 한 해 동안 크고 작은 질병으로 가슴 아파했던 모든 성도님들이 똑같은 주님의 위로를 받고 새 힘을 공급받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홍은정 성도님 이제 앞으로 좀 모시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부부와 따님이 이제 같이 이제 올라오실 거예요. 이제 참 그 사투를 벌이는 수술 가운데에도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주님, 분명히 거기에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확신을 갖기 원하는데요. 이제 우리 교회를 대표해서 자매가 홍은정 성도님에게 꽃다발을 좀 너무 축하드린다는 마음으로 이제 꽃다발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이제 예, 저 단을 향해 서주시고요. 우리 모두가 다 이제 우리 홍은정 성도님 부부 그리고 이 예쁜 우리 딸, 이 따님, 하나님 이제 이 모야모야병 이제 재활하면서 완치될 수 있도록 하나님 특별히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동시에 여기 단에 초청되지는 않았지만 이런저런 질병으로 투병하고 계시는 수많은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똑같은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물질적으로 어려워 힘들어하시는 분, 가정적인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시는 분, 자녀가 속을 썩여 참 마음의 아픔이 있는 분, 그 모든 분들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그 상함을 다 끄집어내놓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홍은정 성도님 가정과 우리 주변의 모든 분들, 또 우리 가정을 위하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 살아 숨쉬는 순간순간이 아픔이고 눈물이고 애씀이고 힘듦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순간순간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목마름을 가지고 나아갈 때마다 많은 샘들을 예비해 주셔서 해갈의 기쁨을 주신 한 해였음을 고백합니다.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인생길 가운데 목마름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가정들마다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고 주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일생 속에서 고할 때마다 어려운 순간마다 이길 수 있으시고 하나님 할 수 있도록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 되돌아보면 참 아팠습니다. 힘든 순간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가 없어서 우왕좌왕 당황할 때도 많았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오늘 이까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게 된 것, 인생의 갈증을 느끼며 목말라 할 때 주님이 예비해 두신 많은 샘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은혜를 누리며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단위로 초청돼 전 성도가 함께 기도하는 이 귀한 자매님의 가정을 주님이 꼭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사경을 헤매는 그 어려운 과정에서 은혜 주신 하나님, 재활치료하는 과정에 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부부가 하나 되고 자녀가 부모의 소중함을 깨달아 너무너무 이 삶 자체가 감사가 되고 감격이 되는 역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단으로 초청받지는 못했지만 질병으로 투병하며 투쟁하며 오래 눈물을 삼키는 많은 성도들 하나님 아실 줄 믿습니다. 그들에게도 똑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래 물질적인 문제로 씨름하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막혀있는 그 물질의 통로를 아버지 터주시옵소서. 열어주시옵소서. 가정에 어려움이 있어 눈물 짓는 많은 성도님들, 하나님 부부간에 치유와 회복을 주시고 화해를 허락해 주시고, 속썩이는 자녀 때문에 눈물을 삼키는 수많은 가정가정들, 하나님 언제 그랬냐는 듯이 회복이 되고 치유되는 그런 아들로 그런 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해를 되돌아보며 숨쉬는 순간이 아픔이고 힘듦이었지만 그 과정과정마다 주님 주신 많은 샘으로 회복되고 치유될 수 있었노라 고백하는 복된 한 해가 되고 복된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성도님 가정에 뭘 좀 뭐 선물을 할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요, 이제 새 식구가 좀 외식 한번 하시라고 뭐 그렇게 큰 건 아니지만 이 조그마한 선물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큰 박수로 그렇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 박수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들어가시고요. 이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할 시간이에요. 우리 가정을 축복할 시간입니다. 우리 가족이 함께 오시고 자녀가 함께 오신 가정은 우리 아이들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십시오. 축복하십시오. 그리고 서로 손을 맞잡고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순적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고 부부가 또 가정이 하나 되도록 함께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구합니다. 우리를 주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찾아올 때마다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감싸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어려운 일이 내 앞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머리에 손을 얹고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혼미한 시대에 이 혼미한 세상에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누리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절박한 기도가 하나 있습니다. 한국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새해에는 예측하지 못한 하나님 은혜가 부어져 지금 우리나라가 국가적으로 겪고 있는 이 위기가
전화위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스템이 갖춰지고 진짜 국가를 위하여 한번 불사르는 그런 지도자들이 우죽순처럼 나올 수 있도록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와 분당 우리교회와 또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한 번 더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저희들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아름다웠는지요. 저희들의 범죄함으로, 한국교회의 타락함으로, 아버지 오늘 한국 사회가 이렇게 위기를 맞았습니다. 우리들의 죄입니다. 기도하지 않은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앞이 보이지 않고 도대체 어느 길로 나아가야 될지 알 수 없는 현실이지만, 예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전화위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며 우리 이 74번 찬양 후렴을 선포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다시 한번 힘을 얻어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2017년도를 선포합니다. 한량 없는 은혜,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새해에는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삶과 또 가정과 또 자녀들 또 교회 그렇게 부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여러분 옆에 계시는 분한테 마음으로 그렇게 복을 빌어드리면서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새해에는 주님 주시는 은혜 많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새해에는 주님 주시는 많은 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매 송구 영신 예배 때마다 이제 우리 교회 교역자들 또 우리 직원들 또 복지재단 그 직원들 이렇게 이제 인사를 드리는 시간인데요. 이제 숫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영상으로 늘 인사를 드리는데 올해도 그렇게 영상 인사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교역자들 또 직원들 또 복지재단 직원들 영상으로 함께 인사를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 교육자와 직원을 소개합니다. 교육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겠습니다. 싱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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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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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일 학교 소개해요. 샷! 2017 주일 학교 2017년 아름다운 마음으로 섬기겠습니다. 예쁘게 봐주세요. 네. 싱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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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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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혹시나 섬해요. 샷! 안녕하세요. 장애인과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성남시 한마음 복지관입니다. 하나 둘 셋 넷 싱글 굉장히 부산한 인사였습니다. 또 너그럽게 받아주시고 우리 큰 박수로 수고한 우리 직원들과 교역자들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저희 교회 그 실무장로님들을 소개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이제 예배가 1부부터 5부까지 있다가 보니까 그 실무장로님이 누구신지 거의 잘 모르시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그 송구 영신 예배 때마다 그렇게 이제 그 인사를 드리는 시간을 가지는데요. 17분의 실무장로님들이 계십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 전체를 그렇게 그 섬기는 이것이 참 힘든 일입니다. 그래도 참 묵묵히 그렇게 섬기고 계시는데요. 제가 한 분 한 분 성함을 소개해 드릴 때 인사하시는 그분이 그분입니다. 그래서 잘 이렇게 얼굴을 익혀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승만 장로님, 김동훈 장로님, 김학수 장로님, 박태한 장로님, 심우진 장로님, 양현모 장로님, 오동주 장로님, 윤광훈 장로님, 이가품 장로님, 이남용 장로님, 이성삼 장로님, 이용희 장로님, 임종갑 장로님, 정치화 장로님, 최희규 장로님, 허인 장로님, 홍정석 장로님, 우리 큰 박수로 17분 격려해 드리고 축복합니다. 사실 저희 교회에 그 1기 장로님 5분이 계십니다. 구자영, 김계중, 신영주, 오관석, 오승주 장로님. 사실은 뭐 총회법으로 말하면 만 70세까지 실무장로 그 권한이 있는데 양보해 주듯이 그렇게 이제 사역장로로 물러가셔가지고요. 사실은 그분들도 좀 오늘 소개해 드리고 싶었는데 이분들이 그런 걸 막 그렇게 싫어하세요. 그 주일날 대표 기도라도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는데도 이제 그 물러선 장로들이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자꾸 고사를 하시기 때문에 오늘 인사는 못 드리지만 이 다섯 장로님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또 저희 교회에 많은 무임 장로님들, 은퇴 장로님, 많은 장로님이 계시는데 한결같이 겸손히 그렇게 교회를 섬기는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모두를 이 시간 한번 큰 박수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개척 14년 되던 올해에 유난히 하나님 앞에 참 너무 많이 모자라고 부족한 그런 저 자신을 자각하고 그래서 또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또 그때는 또 자신감도 잃어버리고 그런 시간들이 종종 있었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자격 없는데 은혜로 이만큼 인도해 주셨고 또 너무 좋은 성도님들을 만나도록 해 주셔가지고 허물을 다 덮어주시고 또 기다려 주셔서 그렇게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생각을 하면 그 미국에 계시는 저희 어머니는 전화 드릴 때마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너 그 교회 성도님들 은혜를 잊으면 안 된다.
그런 고마운 성도들에게 그 은혜를 늘 기억해라 그런 말씀을 주시는데 진심으로 제가 그 말씀을 받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허물은 감추어 주시고 또 오래 기다려 주신 은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하나님께도 감사를 드리고 이제 2017년도에도 우리 성도님들 놀래키는 그런 짓 하지 않고 또 성도 슬픈 일 만들지 않고 그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의지하면서 또 2017년도를 잘 섬겨나가도록 그렇게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그 초창기부터 이제 그 송구영신 예배 때마다 그 애국가를 불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 몇 년 또 찬양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애국가 대신에 이제 찬양으로 마무리했는데 이제 요즘에 정말 나라 사랑해야 될 때 아니겠습니까? 시국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제 저는 이 애국가에 그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게 너무너무 좋습니다.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은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는 동시에 눈에 보이는 자기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자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올 한 해 하나님 대반전의 그런 역사를 이 한반도에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 애국가 1절 4절 같이 부르신 다음에 이제 모든 송구영신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인간들이 범죄하고 굳게 만든 이 나라 역사를 하나님의 주권으로 강권적인 은혜로 다시 펴고 회복되는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의 젊은이들에게 청년들에게 기성세대가 너무 부끄럽습니다. 거짓이 난무하고 약자를 가볍게 대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면 성공할 수 없다는 이 부정적인 생각이 팽배한 이런 나라로 만든 우리 기성세대 특히 예수 믿는 우리 기성세대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가 꿈을 꿀 수 있는 나라 어릴 때부터 주님 안에 정직하기만 하면 성공할 수 있는 나라 먼저 저희들이 정직하면 망하는 이 시대라면 모두가 다 정직해서 망하는 그 길로 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이 나라가 더 이상 이렇게 거짓이 난무하는 부끄러운 나라가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을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한 몸을 불사를 수 있는 그런 지도자들을 분별할 수 있는 영안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 예상을 뛰어넘는 대반전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가 아픔으로 겪고 있는 이 현실을 뒤집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2017년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대선을 위시하여 너무너무 중요한 일들이 많이 산적해 있는데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